이번에는 인정, 어인정의 파생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제 기본 문장인 인정, 어인정. 인정, 어인정. 유행어로 배우는 오늘의 중국어. 用流行语学中文. 좋은 아침입니다. 早上好. 早上好. 자, 혜나, 한 달 중에서 가장 기분이 좋은 날 언제요? 월급 들어오는 날. 월급 들어오는 날. 인정. 요새 이 인정, 어인정, 이응지읒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대의 동의를 구하는 표현들이 엄청나게 인기거든요. 중국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가져왔거든요. 동의. 동의. 네. 아, 동의와 같은 한자어를 쓰는 발음이네요. 네, 네.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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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진짜 나는 저 사람의 실력을 인정해 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저런 경우에는 동의보다는 정연. 정련. 정련. 더 어려워졌어요. 네. 통의가 쉽네요. 네. 그냥 통의를 쓸래요. 동의? 네. 동의. 이번에 아이유가 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실력을 인정받아서 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실력을 인정받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실리 得到了 承认. 실리. 실력을 실리라고 하고요. 得到 네. 받았다. 네. 근데 인정받았다니까. 네. 정련. 정련. 인정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인정, 동의, 인정, 동의. 자, 아이유의 노래 소리 정말 아름답잖아요. 네. 아이유가 이번에 상을 받은 거 인정합니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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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요새는 동의하면 보감하거든요. 동의? 동의. 보감한다니까요. 동의 보감 모르시죠? 네. 허준. 아, 모르는. 몰라요? 그건 몰라도 한국 생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모르는 걸로 하죠. 인정? 동의. 동의? 네. 여러분, 우리는 저녁에 만나요. 晚上见。